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제가 저번 시간에 체커보드 모칠라 버킷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서 이제 남은 실을 활용을 해가지고 카드 지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세로로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에도 걸 수 있게 제가 이제 고리를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또 줄을 만들어줬거든요. 이거 같이 이제 저랑 오늘 이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진 두 가지 밑에 바닥 코스만 다르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진행할 거는 이렇게 가로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예,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지갑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남은 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베이지 색깔을 배열을 해서 이 남은 실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은 제가 5.5mm 바늘을 사용을 할게요. 좀 촘촘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녹바늘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로형 지갑을 이제 영상으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가로형으로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시작 사슬을 12코로 시작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형은 여기 9코로 시작 사슬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 코스를 이제 조절을 하실 때 3의 배수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진행하는 이 패턴이 3의 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로 이렇게 코스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로형 지갑 이제 시작 사슬 12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베이지 색깔 실 먼저 잡아 줄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 주시고, 자, 이제 시작 사슬, 자, 12개로 제가 시작을 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요. 자, 12개 시작을 했고요. 제가 5.5mm 바늘로 몰라 웃겼네요.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5.5mm로 아까는 5mm였고 아직 5.5mm 바늘이야. 자, 이제 여기 상태에서 자 이제 코스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카드에 대보시고 원하시는 코스를 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기둥코 사슬을 일단 한 개 하고요. 자, 지금 바늘에서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넣어줄게요. 실 감아서 빼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또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짧은뜨기 지금 두 개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여기 지금 코너를 만드는 거거든요. 각 양쪽 끝에다가 이제 코너는 총 3개씩 짧은띠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첫 번째 코는 제가 2개만 넣어줬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마지막 코에 가서 한 개 더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쭉 이제 가방 우리가 진행했을 때랑 비슷해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가방 바닥만 좀, 지금 지갑 바닥만 진행하는 게 다른 것 뿐이고 패턴은 똑같으니까 자, 요 바닥 코스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자, 각 코에다가 그냥 짧은뜨기 한 개씩 쭉 넣어줄게요. 자, 쭉 넣어줄게요. 지금 코스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쭉 넣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 전코까지 넣어줬고, 자, 마지막 코 왔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3개 넣어줄게요. 하나, 꼬리실 잡고, 그 다음에 둘, 자, 편물 돌려주시면서 같이 꼬리실 잡고서 짧은뜨기 1개 더 해서 지금 자, 코너 만들어줬어요. 3개 넣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반대쪽도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짧은뜨기를 한 개씩 쭉 마지막 코까지 넣어주세요. 근데 일단은 한 개 마지막 코까지 넣고 한 개 더 같은 코에 마지막 코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 잡고 같이 떠주세요. 잡고 자 하나씩 지금 일단은 보시면 지금
12개로 시작을 해서 양쪽 코 지금 3개씩 늘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 코를 제외하고 총 10개의 짧은뜨기를 쭉 뜨시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10개 먼저 해줄게요. 자, 지금 한 개씩 다 넣어줬어요. 자, 지금 마지막 코까지 다 하나 넣었거든요. 자, 마지막 코에 한개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코너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부분 나오죠? 거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패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지 색깔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이렇게 세개 세워주시고, 자,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첫 코에다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한 거니까, 자,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앞에 두줄 통과, 남은 거 앞에 뒤에 두줄 통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 말코로 만약에 표시를 해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까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빼뜨기를 할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지금 한길긴뜨기가 3개씩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같은 색깔로. 그런 다음에 실 바꿈을 해줄 건데. 자, 이제 세 번째 할 차례예요. 자, 세 번째. 일단은 한길긴뜨기 해서 앞에 두개 빼주신 다음에 이 나머지 요두 줄이 남았을 때 이제 실을 바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실을 뒤에서 잡고 바꿀 다른 색깔 실 뒤에서 잡고 그대로 두줄 통과할 때요 실로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빨간색 실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잠깐 살짝 이렇게 묶어주세요. 매듭으로 풀리지 않게. 자, 이렇게 묶어줬고요. 자, 이제 빨간색 실로 이제 기둥 사슬이 아니고 참 한길긴뜨기를 세개실 감아서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개 그다음 코에도 한 개. 자, 그 다음 코에도 이제 한개더 하는데 실 바꿀 준비. 자,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실을 이렇게 잡고. 자, 이제 빨간색 실 먼저 이렇게 해서 앞에 두줄 빼주시고, 이제 뒤에 실, 요거 베이지 색깔 실 잡고, 요두개다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앞에 세 개의 한길긴뜨기, 다 다른 색깔 세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이지 색깔 또세개또 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여기 빨간색 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개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할때 통과하고 빨간색 실 그대로 앞으로 갖고 와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빨간색 실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둘. 그다음에 세 번째 하고, 자, 이제 실요 베이지 색깔 실 있죠? 요거 뒤에서 앞으로 갖고 와야죠. 빨간색 실 위로 갖고 와서 실 교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쭉한 바퀴 돌아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이지 색깔 실로 됐으니까 그 윗단에서는 이제 다른 색깔 실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을 바꿔둘지 안 바꿔둘지는 일단 가볼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일단 네, 돌아와 주세요. 2단 이제 마지막 패턴 지금 실을 바꿔준 상태거든요, 제가. 바꿔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아까 기둥코사슬 세 번째에다 빼뜨기를 하면 이제 실이 저절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3단. 자, 기둥코사슬 세 번째 아까 여기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할게요. 2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방법으로 또 시작해 볼게요. 기둥구슬. 자, 지금 3단이죠? 하나, 둘, 세 개. 자, 한 개 긴뜨기 지금 한개 해준 거예요. 자, 실 감아서 옆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개 긴뜨기 하나. 그옆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해주시는데, 이제 실또 바꿔줘야 되겠죠? 자, 실 바꿀 때 베이지 색깔 실까리 위쪽으로 이렇게 와서 바꿔주시고. 자, 이제 빨간색 실잘 잡아서 당겨주시고, 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또세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앞에 두줄 통과하고, 이제 실 바꿀 때 그대로 빨간색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빨간색 실 잡고 그대로 이제 또 옆에 코에다가 한 개, 뜨기 또세개 이렇게 해줘서 실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둘, 그다음에 셋 하고 베이지 색깔 실 뒤로 해서 앞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문의단 두 단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하시는 높이만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자, 딱 이렇게 네 단으로 진행을 했어요. 딱네단 진행하고, 자,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마무리 되돌아 짧은뜨기로 진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같이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 무늬단, 네단다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색깔 배열하는 거, 요 단마다 다르니까 요 색깔 잘 보시면서 바꿔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늬단 이제 네단다 이제 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자, 이제 빨간색 실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세 개로 한 개를 뜨기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을 어떤 거를 이제 바꿀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그냥 빨간색 실 그대로 갈게요. 윗부분 빨간색 실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 개를 뜨기 마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기둥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로 해서 이렇게 무늬단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이제 베이지 색깔 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라주시고, 요거를 이제 안쪽으로 빼주셔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돗바늘로 이따가 연결을 해가지고, 자, 안쪽으로 일단은 빼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 지금 했잖아요. 자, 이제 지금 몇 단이죠? 1, 2, 3, 4, 5단까지 지금 다 마쳤고요. 자, 이제 6단. 6단은 이제 짧은뜨기로 다 이제 한 바퀴 돌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둥구슬 하나 세워주시고, 하나 세워주시고, 자,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개. 자, 여기가 지금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코도 하나. 자, 짧은뜨기로 한 개씩 쭉 돌아줄게요. 두 줄씩 다 통과해주세요. 감아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쭉 하나씩 5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근데 짧으니까 같이 그냥 쭉 할게요. 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지금 이게 실이. 이렇게 하나씩. 자, 요 밑에 아그이 뭐라고 하죠? 요 윗부분을 좀더 단을 진행을 하셔서 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제 똑딱이 단추를 다루시고 싶은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윗부분을 짜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히 단추 달수 있을 만큼 이제 여유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코까지 하고, 이제 여기 첫 코, 아까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자,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할 건데, 되돌아 짧은뜨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 바늘을 이 전코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전코에다가 자 보세요. 전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그대로 지금 바늘에 실이 두 줄 걸린 상태예요.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짧은 뜨기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대로 가주세요. 다음 코에 또 바늘을 넣어서 다시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자 그러면 이렇게 꼬여서 진행이 돼요. 다시 옆에 코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코도 이렇게 베베 꼬여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쭉 해서 이제 여기 마지막 코까지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기둥코 사슬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꼬인 거 되도록 짧은뜨기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게 꼬인 모양이 좀 일정해 예쁘니까 자 지금 같은 높이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이제 예,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면 이제 마지막 코 남았거든요. 마지막 코까지 똑같이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 진행해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을 그냥 쭉 빼서 잘라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자 꼬리실 잘라서 자, 그대로 빼주시고 자 요 실을 이제 안쪽으로 빼주세요. 안쪽 여기 구멍으로 자 이제 마지막 요 실을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제 카드를 뒤집어서 아까 이제 요 실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묶어주세요. 두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하면 더 이제 안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살짝 매듭 잡아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쭉 빼주세요. 꼬리실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자 이제 남은 요 베이지 색깔 실도 연결을 해가지고 빼줘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자 이제 안쪽에다가 똑딱이 단추 다 하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꼬매가지고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똑딱이 단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꿰매도 카드가 충분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세로형이고 가로형 이제 만드실 분들은 이제 사실 가로형 만들어도 이제 끈 달아도 예쁘거든요. 목걸이 끈으로 자 일단은 제가 세로형에만 달아봤는데 요 지금 요 고리에다가 이제 요 끈을 연결하는 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끈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이제 다시 이제 실을 바늘 준비해 주세요. 제가 조명을 안 켰어요. 너무 깜깜했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요 지금 요 꼬리실을 좀 길게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목에 걸으실 때 이제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에 한 3, 4배 정도 되도록 실을 엄청나게 길게 빼주세요.
목걸이 이제 목에 걸 요정도라고 한다면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길게 해주세요. 요 꼬리실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네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길이에서 이제 요 바늘에다가 실을 감아주세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요 두 줄을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 지금 실타래 걸려 있는 줄이고 요거는 이제 꼬리실이거든요. 요 두 개 두 줄을 가지고 이제 이중사슬 떠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 손으로 지금 왼손으로는 지금 여기 실타래 실 잡아주시고, 자, 요거는 꼬리실은 이렇게 중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걸어서, 자, 요 지금 요 잡은 밑에 있는 요실 있잖아요. 자, 요 실을요 요렇게, 자,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감아서 다시 실을 감아서 다른 쪽 실을 감아서 이 두 줄에다가 안쪽으로 통과를 해주세요. 다시요. 다시 요 꼬리실 밑에서 위로 감아서, 자, 실 이렇게 다른 실을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다시요. 밑에서 위로 다시 또 실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자, 요렇게 이제 이중사슬 진행돼요. 다시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중사슬을 하면 꽤 굵은 이렇게 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길이만큼 여러분께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통과.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이제 길이만큼 진행을 하셨다면, 저도 이제 제 목에 걸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한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요 고리 있잖아요. 요 고리에다가 요거를 제가 이렇게 꼬리 부분을 접어가지고 돗바늘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꾸며줬거든요. 자, 꿰매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탄탄하게 돼서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봤어요. 예, 귀엽죠? 이게 더 줄을 걸면 더 귀엽더라고요. 약간 이제 목에 걸면 사원증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도 나고, 예. 저는 출근을 안 하니까 이걸 걸고 당일 갈 때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간단히 산책하러 나갈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제 카드 넣어가지고 예, 당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갑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야, 샌디였습니다.